어머님 가게 하세요? 네. 근데 가게가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가게는 뭐 아무리 지금 시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뭐 어려워서 오신 것 같진 않고요. 뭐 어머님 명의로 된 문서가 다급하게 뭐안 좋은 와서 팔아야 될 것도 없어 보이고. 근데 하나 짚이는 건 어머니, 어머니 집에 우환이 있어요. 우환이. 우환이 있고, 한 3년 전부터 우리 어머님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리고 집에 누가 아프신 분이 있지 싶어요, 어머니. 예, 아들 며느리 사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아들이 뭐 다치는 애도 있고. 아드님이 아프시고. 네. 그러면 어머니, 여기 카메라 안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사주를 좀 적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미리 들었잖아요. 아드님이 아프시다고. 근데, 지금 이 아드님하고 우리 며느님, 얘들 사이에 자식도 있죠. 손주도 보셨죠? 둘 사이가 인간적으로 뭐 다툼이 많거나 뭐가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둘 사이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돈독하고. 네, 사이는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주는 안 맞아요. 네. 성격 성향은 맞는데 사주가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냐면 사실 우리 며느리 한 사람의 사주만 볼것 같으면 이 친구는 남편궁에 형이 닿았고 충이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집을 죄송해요, 어머니. 아, 세 번, 네 번도 갈수 있을 팔자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대바라지거나 뭐 끼가 많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거든. 그런 친구는 아닌데 얘 사주상에 지금 남편궁에 충살과 형살이 다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오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대로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상대방이 명이 짧든지, 이렇게 너무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가 좋다면 상대방한테 우환이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톡 까놓고 얘기할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부터 왜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하셔요. 이런 내 아들 잡아먹으면 뭐, 남편 잡아먹으면 그런 이제 과부팔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엄마 집안은 지금 장사를 하시면서 되게 오래되셨을 건데 장사를 해서도 그렇지만 원래 친정에서부터 굉장히 섬기고 비시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기 자체가 어려서 그 열로 인해서 뭐 자그마한 거지만 열병이 굉장히 많았다. 한 수시로 뭐 감기가 걸려도 열이 막 오르고 체해도 얘는 막 열이 막 오르고 별거 아니래도 항상 열이 올라서 우리 엄마가 이 친구 15이 될 때까지도 마음이 안 놓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빌었거든. 그건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아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 엄마가 빌어서 낳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칠성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왜 빌어서 낳냐? 어머님이 위로다가 딸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귀하기 귀한 자손이야. 없는 자손을 점지하되 아기가 많이 빌어가라라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빌어서 명을 잇는다. 그런 친구 건데 이런 친구가 지금 며느님 자가 좀 남편궁이 불안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둘 사이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잖아. 그러다 보니 제가 팔자는 팔자예요. 지금 아드님 사주가 더 세다면 아드님이 며느리 사주를 누르고 가겠지만 아드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잔바람에도 꺾이고 약한 사주, 빌어서 빌어서 가는 사주다 보니까 이 강한 며느리 사주에 휘말려요. 며느리 사주한테 꺾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는 어떤 사주다? 남편복이 없는 사주야.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 금전적으로 무능력하든지 아니면 폭력성이 있든지 노름질을 하든지 남봉질, 여자 이런 남봉질을 하든지 폭언을 하든지 막 이런 잡놈을 만나기가 일쑤인데 어?
지금의 현실은 아드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둘 사이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명을 치고 몸을 치고 건강을 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뭐 축구를 좋아해갖고 축구하다가 다리도 다치고 수술도 두 번 하고 그래가 뭐 들면서 다니는데 그러다가 뭐 간경화까지 걸려갖고 아 진짜? 예, 좀 위험하다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에 뭐 사주에도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둘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그쵸. 얘네들 연애도 오래 했을 거잖아. 예,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돼서 결혼 코앞에 우리가 연애할 때 저기 뭐야 뭐 당사자도 아니고 어머님들이 부모들이 얘네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 미리 가서 궁합 보기는 그렇고 결혼 코앞에서 궁합을 보셨더니 안 그래도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뭐래요? 저처럼 얘기해요? 네, 뭐 결혼시키면 뭐 가부 팔자 될 팔자라고. 그러면 어머니 결혼시킬 때 굉장히 찝찝하셨겠다. 네,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데 아, 뭐 그럼 또 안 좋은 소리니까 좀 많이 망설였죠. 뭐 저거가 좋아하니까 뭐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애들도 아니고. 근데 또 막상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멀쩡한 아들이 다리를 지금 수술을 두 번 하면서 절고 계시고 또 지금 그건 그렇다 치지만 지금 강경화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지금 되게 얘네가 산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위기가 너무 빨리 닥쳤어요. 그만큼 며느리 사주가 좀 센데 얘네 둘 사이,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의 사주에도 남편궁에 남편궁에 형이 다 있지만 지금 이 며느리가 현재 삼재수에 잠요라는 형살까지 형이 더 안고 있어요. 잠재의 잠유형을 안고 있고 타고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형살도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 우리 남편하고도 또 형살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세 개가 겹치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지도 않게 간이 안 좋아지고 너무 청청병력 같고 우리 어머니 지금 멘붕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몰라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실 확인하자고 오신 건 아닐 테고 톡 까놓고 뭐 방법이 있냐 이런 거잖아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뭐 잘하신다 그래갖고 뭐 한번 와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구술한다고 해가지고 되기보다는 왜냐 구술에서는 일시적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한평생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로 구술하는 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고비만 넘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며느리에 대한 사주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사주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 복 없는 사주. 근데 지금 현재는 남편이 지금 아드님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외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궁하지 않고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나 그냥 이쁨 받고 사랑받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거든. 근데 얘한테는 그 복이 없어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예사주를 풀어먹어야 되는데 자 남편 없어라 그래. 남편 없는 여자가 뭐 그렇게 인복은 많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쇠복은 많겠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얘가 가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님 사시는 게 조금 넉넉하시니까 아들이 좀 이렇게 다리를 절고 지금 누워있는 동안에 얘네들 생활비 누가 충당합니까? 어떻게 충당해요? 엄마가 도와주지? 네, 뭐 손주도 있고 불쌍해서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복을 지팔자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아주 지극하고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뭐 내가 형편이 돼서 내 아들이 아프니까 손주 고생하지 말라고 생활비 대주고 며느리 내가 이유 없이 미워할 이유 없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참 좋은데 그 자체가 우리 며느리한테는 팔자에 없는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 팔자를 풀어야지
당신 아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네. 되냐? 네. 며느리한테 어머니 구박 좀 하실 수 있겠어요? 혹독한 시어머니 시집살이 좀 가능하시겠어요? 웃지만 마시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못해. 내가 봐도 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들이 네. 나가가지고 노름질하고 여자질하고 기집질하고 그럴 생각도 못해요. 그 성격도 못 돼. 그럼 또 다르게 얘가 막 응? 며느리하고 사소한 거에 그냥 살림살이 날라가고 막 부시고 폭력질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말하고 그건 될까? 그럴 이인도 못 됩니다. 그럴 때에는 떨어져 사는 게 답인데요. 하나의 방편이 될수 네. 있는데 주말 부부나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답인데 어머니 너네 이유 없이 무슨 수로 떨어져 살라 하겠습니까? 뭐 직장이 이렇게 먼 것도 아닌데. 이 팔자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 못 하고. 그러니까 어? 그 시어머니가 미쳤다 소리 들으실 거고. 네.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아들 그 강경화에 차도가 생기면 네. 요 비방이 먹힌 거거든요. 그래. 그 다음 비방을 제가 일러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비방이 안 먹히면, 저는, 엄마가 미친년이 되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될지언정 얘네들을 좀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것까지 생각하기 전에 비방을 먼저 가르쳐 드리자면, 차도가 생기시면 두 번째 비방을 받으러 오시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차도가 안 생기신다면, 분리되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혼을 못 시킬지언정, 좀 떨어져, 떨어져 살아야지만, 둘 다, 큰 사단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근심 많으시겠어요? 그러네요. 우선은 그렇게 한번 처방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라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어머니.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